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강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것이 기본이에요. 자, 가슴 펴고 크게 따라합니다. 크게 가갸 거교 고교 구교 거기 개괴 시작. 조금 더 크게 나냐 노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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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니 내내 다디아 더도 도도 도도 드디 대대 라랴 라르르르르르르르르 마마마명 몽명미몽미매매 바바보벼보벼보벼보비베베 사샤소쇼소쇼수스시세세 아야오요요요예예 자자저조조조조조지지제죄 차차차조조조조조지제죄 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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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요요요예. 제가 빨리하는 이유는 이렇게 빨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혀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기본적인 우리 골프 칠 때 맨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응? 준비운동 하죠. 그 준비운동을 안 하고 갑자기 무리하게 채를 휘둘렀을 때 허리가 문제가 오거나 어깨가 문제가 오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혀의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자, 요거 한번 해볼까? 메뉴에 가나다라 마바사 자츠카 타파 시작. 하파타카 차자 사바마라 다나가. 아니,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츠카 타파 하파타카 차자 사바마라 다나가 시작.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안 해봤던 혀의 운동을 해야만 여러분의 말이 정확하고 내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상대방의 귀와 심장에 꽂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도 못하면서 뭐 영어, 불어, 중국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만 이 리더예요. 리더의 기본은 뭔가요? 연설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학문적인 지식은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지식을 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연습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다라 마바사 자차가 타파 하파타카 자자 사바마라 다나가.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혀 운동 다대야 더듀어 도듀어 두듀어 드디 시작. 라랴 러려 르르르르리 사샤 소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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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시. 이게 혀를 가장 많이 굴려주는 발음이에요. 특히 리을 라랴 러려 로려 르르르리 시작. 굉장히 혀가 안에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요 발음을 할 때는 입술과 입술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디아 더디오 도디오 두디오 드디 시작. 라랴 러려 로려 르리르리 사샤 서쇼 소쇼 수시 스시. 입술과 입술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 입술을 도톰하게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입술의 컬러를 이쁘게 나오게 하려면은 요 발음이에요. 마며 머며 모며 모며 모미 시작. 바비아 버비오 보비오 부비오 부비. 입술과 입술이 부딪히나요? 부딪히지 않나요? 부딪히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놨느냐. 그런데 그 멋있게 만들어놓은 것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다시 재청조하는 교수의 능력도 뛰어난 것이에요. 근데 그 교수가 누군지 말은 안 하겠어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요 발음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제 입술이 아직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찰나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발음을 피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각혀 커혀 코혀 크키. 아, 각혀 커혀 코혀 쿠혀 크키. 시작.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발음이 혹시라도 문장을 쓸 때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이걸 빼고 다른 문장으로 바꿔줘야만 여러분이 말을 길게 하더라도 힘들지 않은 것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합니다. 이제 자, 이것이 바로 정말 혀의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제르릉 시작. 따르릉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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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리 빨리 빨리 빨빨 빨리 빨리 빨빨리 리 빨리 빨리 빨빨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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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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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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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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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이렇게 해서 아주 헷갈리는 문장을 정말 빠르게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고 얼마나 쉽겠습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문장 연습을 많이 했을 때 어떤 문장을 갖다 놓더라도 정확한 발음 구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에요. 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찌르릉 시작. 찌르릉. 문우나 재무총장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문우나 재무총장님. 아, 그래요? 그러면 아주 제가 볼 때는 이 발음을 잘할 것 같은 가수 김세진 가수. 찌르릉 시작. 아주 잘했어요. 따르릉. 다 같이 따르릉. 막 혀가 안에서 막 진동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그럼 요거 두 개씩 해보면 돼요. 그러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연습을 좀 하라.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디서 연습하느냐? 화장실에서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굉장히 정확한 발음을 구사한다. 이 연습을 많이 했어요. 요건 누가 연습을 하느냐? 아나운서들은 6개월 동안 이것만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의하겠습니다만 어려운 말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 간장공장 공장은 간장공장 공장장 간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혀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가 쭉 강의를 진행하면서 요 기본 훈련은 이제 오늘 한 번만 하고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요거 제가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서 시간 날 때 그 다음 막 차가 그 신호 대기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때 딱 꺼내놓고 차 안에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모두 마치고.